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케빈 듀란트가 샬럿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23득점을 올리며 역시나 명불허전의 실력을 보여줬네요. 왼쪽 다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스테픈 커리가 다음 주 중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군요. 자모란트가 17세 소년을 수차례 때리고 총까지 겨눈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모란트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멤피스 구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네요. 브루클린 구단이 잔여 시즌 동안 벤 시몬스를 출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이번 여름 트레이드를 알아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몬스에게 실망한 상태이며 이번 오프시즌 계약 부담을 덜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크본 감독은 시몬스를 출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챈들러 파슨스는 시몬스가 아마도 남은 커리어 동안 미니멈 선수로 뛰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더 이상 MVP를 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건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라 언급했네요. 제임스 하든이 휴스턴 복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그가 진지하게 복귀를 고려 중이라는 루머까지도 나왔습니다. 폴 조지는 챔피언십 팀에서 더 이상은 자신이 1옵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군요. 왼쪽 손목 부상을 당한 디에런 팍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앤퍼니 사이먼스가 3경기 결장 후 복귀했네요. PJ 터커는 원래 마이애미에 잔류하길 희망했다고 합니다. 몬테 모리스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수주간 결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클리블랜드 구단이 샘 메릴과 10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클리퍼스 구단은 자비어 문과 워싱턴 구단은 제이 허프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러키 구단이 산드로 마무켈라 시빌리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